오늘은 특별 게스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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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별 게스트. 아, 오랜만이지. 아카두목과 함께 제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만 더 와. 이쪽은 여러분들, 우리 네, 마비노기 네, 마창 인생. 아, 왜 마창이긴 하지. 마창 인생이고, 마비노기 뼈를 묻고, 살을 묻은 아카두목이고요. 아, 여러분들, 아카두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너 얼마나 고수인지 소개해줘. 아, 제가 얼마나 고수인지. 일단은 마비노기 플레이 타임이 38,000 시간 정도 일단 되고요. 좀 접은 기간도 있는데 컷으로서 1,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지금까지 쭉 해왔고 유튜브 및 방송에서 뮤비분들, 고인물분들도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스트리머입니다. 저걸 말해야지. 캐달검 오너. 아직 아니잖아. 말 안 하려는데. 캐달검 오너라서 일단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꿀팁들이야, 꿀팁들 그냥. 오늘 꿀팁들이고. 자, 먼저 이제 마비노기 들어오시면 질문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편한 기능들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경 설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비노기를 들어오시면 먼저 계단 현상 제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약간 옛날 그래픽으로 보면 각져 보이는 거? 네. 너무 구려 보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계단 현상 제거로 어느 정도 이제 없앨 수가 있는데 편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줌아웃이에요. 이게 인간 분이라서 그렇지만 뭐 이제 자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줌아웃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최대 시점이에요 이게. 이제 줌아웃을 최대로 더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와, 더 넓어져. 야, 굉장히 예.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황 대처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효과 사용하지 않음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아예 그냥? 이게 왜 그러냐? 요즘 우리 밀레시안 여러분들의 평균 나이가 거의 이제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거든요. 너무 슬퍼. 그래서 서른이 넘어가신 분들 또 서른한도 오고 되게 눈이 아프거든요. 에이징 커브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리티컬 효과를 끄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냥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그런 거고. 자, 넥스트. 요거 사운드 백그라운드. 이게 이제 마비노기 창을 내리게 되면 마비노기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아, 난 네. 그냥 사운드 이펙트를 줄여버렸는데 끄는 게 낫구나. 내려와 줄래 한번 창을? 보시면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죠. 마비노기 노래. 그 바탕 화면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비노기 인게임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를 눌러주시고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능으로 들어갈게요. 성능 추가로 생긴 게 화면 진동 효과 제거. 우리 예전에 우리 파이어볼이라던가 그치. 아니면 이제 패스완 드래곤 소환하면 아, 화면이 흔들려. 흔들려요. 네, 정말 이제 불편해가지고 마비노기 측에서 지우는 기능을 이제 추가해줘가지고 화면 진동 효과 제거.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진동 효과가 없어요. 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이제 레이드를 들어갔는데 렉이 너무 심합니다. 주변 캐릭터 간소화입니다. 아니면 키보드에 넘버락 옆에 그 슬래시 키가 있어요. 요거를 키고 이제 얘를 끝까지 쭉 늘리면 유저들이 달걀 귀신이 돼요. 로브를 입은 채로. 그러면 어느 정도 렉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간소화. 마비노기에 있는 스킬 이펙트들이 있어요. 뭐 파이어볼 불 날아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령 무기 이런 걸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키고 캐릭터 간소화까지 키게 되면 보통 레이드에서 렉을 확실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했는데도 렉이 걸린다. 그런 경우는 이제 왜 렉이 걸리냐면 게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네, 야, 근데 어디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상처받는다 진짜. 이거는 운영진 분들도 얘기를 했어. 왜 마비노기 슬슬해. 아니 운영진도 얘기했다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자, 또 생기겠지. 네, 그쵸. 게임에 저희가 플레이하는데 자발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먼저 조작 단축키 관련된 애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읽어보시면서 써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추천할 수 있는 게 자동무기슬로 전환이라든가 가방 안 아이템 단축키로 사용 이런 것들을 되게 추천하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요 ESC키로 컷신 바로 스킵하기. 요게 과거에는 저희가 던전 보스를 만나거나 영상이 나올 때 스킵하십니까? 영상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떠요. 근데 바로 자동 스킵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공격 예약 옵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마비노기 처음 설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요거를 해놓고 하면 사냥이 되게 불편해요. 맞아. 예, 자동 전투가 걸리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 멋대로 나간다 라고 하면 의심해볼 부분이 이 공격 예약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비노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만한 기능 중에 스킬 카메라 연출 사용. 변신 스킬을 사용을 할 때 이게 지금 원래는 이펙트가 안 나오거든요. 저 기능이 아마 풀어져, 그러니까 체크가 풀어져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얘가 영상이 막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건 지금 안 나오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채팅 넘어가면요,
이것도 나는 그래도 좀 사람 모를 것 같은데 한 번만 언급해줘. 로그창을 눌러도 보면 이거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따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이제 색깔도 이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난 빨강색이 좋다 이러면 이제 다시 눌렀을 때 파티가 이제 아마 빨강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쓰는 기능이기도 한데 초보자 채팅을 들어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널 숨기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비노기가 블랙리스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블랙에 중요합니다. 네. 내가 뭐 아 나 이 사람 정말 싫어 아카테마 딱거 등록하고 싶다 하면 여기 등록이 돼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화면에서도 안 보이는 거야? 아예 안 보여. 캐릭터 자체가? 안 보고. 캐릭터도 안 보이고. 진짜?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현실선 안 돼? 자 기타 가겠습니다. 자 아, 기타도 중요하지.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 이게 네,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이게 뭐냐면 추가 스킬 슬롯 보이기 첫 번째 거, 추가 슬롯 보이기 두 번째 거. 아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확인을 누르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스킬 창이 부족하다 혹은 뭐 쿨타임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기능을 누르셔가지고 스킬 창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저기다가는 주로 뭘 배치하는 게 좋아? 저는 패슬 등록을 많이 해놔요. 맞아. 아니면 쿨타임이 긴 스킬들을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좀 체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좀 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스킬 넣더라고. 작은 스킬 아이콘 요거는 이제 저거 나 안 한 너무 안 해. 나 눈이 안 보여 저거. 요거 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실 분들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야 저것도 말해줘. 길드가의 권유 자동거부도 해줘야 돼 저거. 왜냐면은 초보자분들 중수 복귀하시는 분들은 뭣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자꾸 권유가 들어온대. 귀찮아 죽겠을 때 네. 저거 하시면 됩니다. 저거 최근에 또 추가된 기능 중에 요거 NPC 대화 출력 속도. 이게 뭐냐면 원래는 아마 기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파트너나 뭐 NPC와 대화를 했을 때 이렇게 스크립트 속도가 저희가 원래 이게 기본 속도거든요. 근데 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저 속도를 잘 보세요. 속도를 네. 바로 나오죠. 바로 나와요. 바로 샥. 네. 빠른 스킵을 원하는 유저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일일이 눌러자 힘들어 저거. 네. 이제 그쵸. 자 그다음 넘어가는 거는 직결의 뿔필이 어나운스 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그 뭐뭐 삽니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 보기 싫다 요거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끄고 다니고요. 특히 스크린샷 찍는 분들은 끄고 다니시기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필드 레이드 어나운스 보기. 요거는 개인적으로 끄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아마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몇 채널에 뭐 어디 뜹니다 라고 뜰 거예요. 근데 레이드가 최근에 개편을 해가지고 거의 수시로 떠요 얘가. 맞아. 이게 안 떠도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로그 창을 눌러가지고 필드 레이드 들어가시면 표시가 나오거든요. 또 여러분들의 이제 입맛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짜잘한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아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넘어야지. 네. 조작에 단축키 설정. 저거 진짜 별표 3개야 여러분들 이거. 네. 진짜. 모르시는 기능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것만 활용 잘해도 여러분들 진짜 스마트 마생이한 30%는 편해집니다 진짜. 이게 와, 뭐냐면 아 뭐야 이게. 이제 마우스 이동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마우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키보드 이동은 WASD로 이동하는 그 기능. 베이스로 만들어진 키이기 때문에 요즘은 아마 키보드 이동으로 많이 게임이 추천을 할 거고요. 맞아.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이동을 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일일이 할 게 아니라 요거 누르면 다 바뀌어요. 그 이외의 기능들은 다른 뭐야? 게임 하시다 오신 분들 있죠? 아 잠깐만 그러면 여기 리니지, 아이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여기 나온다 이름이?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임들인 거지 개발진들이 뭐. 이것들 해봤다는 거야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자 저 오브젝트 타겟팅 요게 먼저 뭔지를 보여드리면 G를 누르면 저희가 건물이라던가 혹은 이제 가로등 이제 되게 호리호리하잖아요. 이렇게 타겟팅을 잡아서 이제 칠 수가 있어요. 구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하기가 되게 작잖아요. 맞아, 힘들어. 네, 그랬을 때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매우 쉽게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볼만한 게 스마트 콘텐츠 저것도 꼭 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 콘텐츠 예, 요건 이제 블루니 할 때 이제 아마 알려줄 건데 내가 단축키 위치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꾸셔도 되고요. 자 바로 아이템. 아 저거 중요하지. 이제 인형 가방이라는 게 나왔지만 인형 가방도 죽는 게 처음에는 되게 느렸고요. 요즘에는 인형 가방이 또 빨라요. 금방 죽지만 인형 가방마저도 나는 답답하다 같이 마우스 클릭과 동시에 빠르게 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템 줍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언제 펴야 하는데 보석 같은 거 줍을 때 맞아요. 되게 네. 좋거든요. 나는 쉬프트 G로 해. 왜냐면은 빠르게 뛰다가 누르면 좀 힘들어가지고 쉬프트도 누르면서 천천히 가서 다 먹게 하거든 그냥. 그쵸. 키보드 액션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우스 왼쪽 클릭이랑 똑같은 거야. 솔직히 파이널화이트 같은 거 할 때 마우스로만 따다다다다 누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액션 키로 갖다 하면 저거 굉장히 편한 드랍니다. 마우스 클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키보드 액션 파이시랑 저거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